기음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주알, 고주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만나볼까요? 장우석 본부장, 이항현 교수 함께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분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궁금하시죠? 자, 먼저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돌아온 빛이, 이거 철자 잘 보세요. 투자해볼까? 돌아온 빛이 투자해볼까? 예, 저는 그냥 읽었습니다. 예, 전 그래서요. 요즘에 마스크 쓰고 해변가 가는 얘기도 종종 많이 나오는데 그 얘기인가 싶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무슨 얘기인지 이 두 분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어떤 의미예요? 그 원래 그 물가에 가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과거에 네. 어른들이. 예. 네. 근데 이제 이 빛은 그 해변가 빛이가 아니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피해자라고 불리는 기업들의 앞자만 따서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빛을 한번 저희가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아, 한번 그러면은 한 철자, 한 철자가 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BECH가 다 다릅니다. 네, 한번 네. 보시면 네.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 번씩 볼 건데요. 먼저 네. B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B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B, 네. 돌아온 B. 뭐가 돌아왔죠? B로 시작되는 뭔가가? 예. 네. 보시는 것처럼 B는 뱅크인데요. 뱅크? 네, 예. 뱅크.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를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뱅크는 JP모건 체이스가 2.16% 올라왔고요. 뱅크 아메리카가 3%, 시티도 1.98%가 올라오면서 사실은 금융주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은행은 주가 하락이 좀 심했고요. 네. 다시 얘기하지만 그 경기 민감주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뱅크가 안 좋았는데 유독 시장이 많이 빠졌던 금요일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네. 이걸 먼저 B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렇게 지금 이제 B부터 보시게 되면 우리가 흔히 코로나 피해지라고 불리는 종목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금융시장의 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있으면서 그리고 저금리 때문에 계속 시장에서는 별로 매력적이지 못한 쪽이라고 봤는데 요즘 들어서는 좀 두드러진 주가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그 첫자가 B가 뱅크입니다. 자, 그럼 E는 무엇일까요? E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네, 두 번째 E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네, E는 네. 이제 우리도 흔히 얘기해서 엔터테인먼트라고 엔터테인먼트.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영화도 있을 수 있고 극장도 있을 수 있고 노래공원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인데요. 미국에서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라면 미국에서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디즈니입니다. 디즈니. 잘 아시다시피 디즈니는 영화도 하지만 디즈니랜드, 디즈니월드 전세계에서 7, 8개인가 아마 있을 텐데요. 그것들이 대부분이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이제 상해 같은 거 다시 열었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디즈니랜드, 디즈니월드 열고 그 최근에 이제 다시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여튼 그런 것들이 재미없었던 것이 되겠고요. 식스플래그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를 보면 용인 에버랜드 같은 겁니다. 그래서 놀이동산 같은 거에 대표적인 것들이 있고요. 여기도 말고 또 시월드 같은 것도 다 성장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엔터주가 되겠고 라이선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공연 관련 기업일 텐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E인데 마찬가지 경기활동, 경제활동에 어떤 쉬었다고 이런 것 때문에 재미없었다가 이제 막 회복하려는 그런 기도가 되겠고요. 네네. 특히 이제 디즈니 같은 건 이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제 잠재적인 아마 관객이 들어갈 거로 보는 뮬란이란 예전에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이번에 이제 실사판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네네. 바로 디즈니가 이제 지난 주말에 드디어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공개가 됐고. 다른 나라에서는 아마 극장 공개가 되겠고 몇몇 나라가 이제 지난 주말부터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새록새록 살아나는 그래서 두 번째는 비치의 두 번째 이는 엔터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엔터주는 컨택트가 지금 언택트 관련주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 나서 놀이공원 같은 것에 엔터라는 의미란 말씀이시죠? 예. 네, 오늘 보여드린 이는 여기서 말씀하신 이제 쉽게 얘기해서 놀이공원 하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디즈니는 이건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 그쪽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연, 뭐 영화 관람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놀이공원 요 부분에 대한 엔터테인먼트의 첫자를 타서 엔터라고 E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A인데 흐름상 봤을 때는 저 알 것 같아요. 네네. 에어라인? 네.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보시면 항공기 ETF Z도 올라왔고요. 델타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 아메리카 에어라인도 올라오는 모습 보였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올라온 건데요. 다시 네. 얘기하지만 이 항공주들이 예,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올라왔지만 제가 보기에 이게 1년 내에, 2년 내에 정상화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늦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비행기 안에 타면 네. 좁지 않습니까? 예, 좁죠. 미국 내지도 못 다니잖아요. 예, 그다음에 네. 이제 아시는 것처럼 모르는 사람과 함께 한 20시간 이상을 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 때문에 올라가고 있지만 역시 늘 얘기하는 것처럼 코로나 PHG 한 종목이었고요. 근데 네. 이제 워낙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치다 보니까 이런 것들 한번 해보는 거죠. 워낙 주가 많이 빠져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항공주의 이런 회복은 더딜 것 같고요. 네. 얼마 전에 그 우리 교수님이 한번 그 서베이를 보여주신 적이 있었는데 네. 만약에 백신이 개발되고도 가장 늦게 이용할 게 바로 이 항공이거든요. 항공. 네, 항공은 정말 백신이 나와도 찝찝해서 못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더딘 항목인데 어쨌거나 주가가 빠지면서 이들기업의 주가가 좀 내려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매수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지난주 금요일날 올라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요즘은 정말 우리가 최악의 상황, 코로나와 관련해서 최악의 상황을 겪었을 때보다는 미국의 경우에도 국내 항공사는 그래도 이용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그렇죠.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그런 네.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패밀리의 그 가족사로 분명히 꼭 가야 될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네. 누구의 무슨 결혼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안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꼭 가야 될 만한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의 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개인들의 여행은 충분히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데 소위 그중에서도 소위 비즈니스 트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회사 차원에서 출장을 가는 수요는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항공 수요가 일정 수준으로 회복되겠지만 어떤 국제선을 포함한 어떤 비즈니스 수요는 최소한 2023년에서 늦게는 2024년이 돼야지 작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도 꽤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회복은 되겠지만 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한계가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거기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게 아니냐 그런 분위기도 지금 있는 모양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C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라면은 저기 이거 바다로 여행 가는 네.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네. 네, C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네. C는 화면에서도 저희가 준비했는데 카지노랑 크루즈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카지노는 네. 이제 어찌됐건 카지노 여러분도 뭐 다들 아실 것 같고요. 크루즈는 이제 멀리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가 한강에서 보트 탄 이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뭐 4, 5일 동안 뭐 무슨 배를 타고 가고 있고 태평양을 해서 예를 들어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LA에서 호주 시드니까지 한 20일 타고 가는 그런 노선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카지노와 크루즈를 합해서 C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지난주 목금요일날 미국의 기술주들 많이 떨어질 때 오히려 그런 것들은 이틀 연속 많이 오히려 회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카지노 회사로서는 라스베가스 윈 리조트, 네. MGM 리조트 이런 거 많이 여러분들 네.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크루즈는 약간 우리나라는 생소하지만 이제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카니발이라든가 네.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이런 것이 대표적인 전 세계 1, 2위 하는 것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주가가 많이 반등했는데 이거 역시 뭐랄까요. 비행기 항공주랑 거의 비슷합니다. 당장 카지노는 갈지 모르겠으나, 카니발을 타고 일주일 열흘 이렇게 대서양, 태평양 이거 갈 사람 별로 없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회복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자체까지는 팩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H를 보도록 하죠. 역시 이것도 어느 쪽일까 싶긴 한데, 호텔 쪽 아닐까요? 예. 네, 맞습니다. 일단 네. 호텔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말씀드린 그 어떤 업종보다 호텔이 그나마 좀 빠르게 회복하지 않을까? 왜냐면 일단, 호텔을 갈 수 있는 분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호텔은 좀 나을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하이아트 호텔, 메리어트 호텔, 히튼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쭉 보시면 빛이가 이제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이르 종목이 왜 목금에 올라왔느냐라는 건데요. 네. 이게 왜 올라왔을까요? 왜 올라왔냐면. 질문을 드리고 예. 싶었어요. 왜 올라왔을까요? 예, 왜 올라왔냐면. 예. 다른 건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올해.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은 많이 쉬었거든요. 쉬었다 네. 보니까 지금 막상 투자하려고 봤더니 너무 많이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들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그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쪽 들어온 건데 그렇다 그러면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게 맞냐라고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런 종목에 대한 방향이 맞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다시 한번 실적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늦어도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뭐 1년, 2년 후가 나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반짝 올라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잠시 후에 한번 실적을 같이 보시면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좀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 종목들이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술주 대비해서 소위 말해서 성장주 대비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과연 이것이 그냥 일종의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좀 더 흐름을 잡아가는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예. 그럼 EPS로 일단, 말씀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예, 지금 바로 말씀해 주세요. 예. 네, 다른 거는 둘째치고 일단 델타 항공에 대한 EPS 예상치를 보시면 좋은데 EPS 예상치는 키움 영웅 글로벌에 나오는 2655번 화면에 가면 나옵니다. 네. 2655번 가시면 쭉 나오는데 EPS가 빨간색 친 거를 보시면 좋은데요. EPS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 6월에 가면 EPS가 -9.01입니다. -9.01이죠. 근데 그 다음 분기에 2.71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 분기가 -1.91이니까 마이너스가 회복이 안 되죠. 올해까지 가도. 이게 또 내년까지 가도 마이너스 완전히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늘 얘기하는 것처럼 1년, 2년이 걸리는 어떤 그런 장기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것은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메시지 결코 실적을 기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매매하는 게 어떨까 한번 조언 드려보고요. 네. 대타항공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다른 건데요. 이번에 네. 메리어트 호텔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메리어트 호텔 역시 보여주는 것처럼 올해 6월이면 -72센트로 가장 안 좋고요. 그런데 호텔은 좀 나은 게 올해 12월에 가면 약간 좀 확 파락풍이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보면 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카지노, 크루즈, 항공주들은 앞으로 2, 3년이 걸릴 회복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건 좀 맞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좀 약간 무리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 약간의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교수님의 말씀도 지금 도움 말씀을 좀 청하고 싶은데요. 예, 네. 같은 의견이시죠? 네, 저 같은 의견 말씀드리겠고 기본적으로 항공주에 대해서는 남은 저는 약간은 보수적 의견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장의 어떤 주가의 반등 여력은 분명히 있지만 앞으로 2, 3년이 돼야지 100% 회복된다라고 보시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 되겠고요. 아, 메리어트 호텔만 잠깐 더 말씀드리면 메리어트 호텔에는 내년도 실적 기준의 PR이 한 35배 정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찌 보면 이렇게 PR이 비싸다고 할 수 있지만은요. 소위 숙박업계 안에서는 나름 PSR이라든가 PBR로 보면 상당히 상위 20%는 들은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호텔에서 그나마 호텔 중에서 여러분 관심 있다 그러면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그나마 그 중에서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시고요. 네,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양호한 종목을 찾아보라면 이 종목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금요일에 강세를 보였지만 이들이 시장의 중심으로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라는 말씀으로 제가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장 열리잖아요. 뭐 봐야 돼요?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사실 오늘은요, 룰루레몬 실내기 실적이 나오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테슬라의 움직임인데요. 네네. 테슬라가 이제 올라갈지 빠질지를 보실 것 같은데 다른 거는 의미가 없고요. 테슬라 그다음에 주요 기술주의 움직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들 종목이 지난주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세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요렇게 나온 실적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룰루레몬은 많이 또 좀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은 기술주의 특히 테슬라의 반등 여부 계속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본부장님 US 스탁 서비스를 통해서 종목을 발굴을 계속 해보고 있는데 오늘 어떤 종목 좀 보시겠어요? 오늘은 에브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브비. 제약회사죠. 근데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현재 포워드 PR이 7배입니다. 7배. 배당이 5%가 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보시면 실적 예측치가 쭉 가다가 2020년 6월에 마이너스 찍고요. 2020년 9월에 2달러 81센트,
12월에 잇따라 97센트로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이런 종목들 주가 좀 빠지더라도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관심이 더 필요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주가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만한 부분에 그런 지표들도 좀 있는 그런 종목이네요.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두 분께서? 네, 없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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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헤어지는 게 조금 아쉬워서. 아, 이제 우리 이 교수님이 네. 예, 내일 출장을 가시거든요, 내일부터. 출장을요? 예, 예. 출장을 가시기 때문에 네. 저 혼자서 진행하기 때문에요. 예. 많은 분들 성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네. 혼자서 두 명 몫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네네. 오늘 저녁 6시에 네. 또 아카데미가 열리잖아요, 온라인으로. 네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역시 두 분의 이야기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